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Ladies and 국제공공주택 gentlemen, 포럼 사회를 맡게 I am 된 the master of 김아령입니다. ceremony for today's J5회 public housing forum 국제공공주택 포럼에 international, Ah참석해 Ryong 주신 Kim. I would 여러분들 like to 모두 welcome all of 진심으로 you to the fifth 감사합니다. public housing forum international. 공공주택 포럼은 2016년에 아시아 was first held in 공공주택 2016 포럼이라는 under the title 이름으로 of Asia 한국에서 public 처음 housing forum 개최되었습니다. in Korea. 어느덧 다섯 And this 번째 year 포럼을 marks the 한국에서 fifth 다시 forum 개최하게 here in 되었는데요. Korea. 이번에 Now, this 국제공공주택 time around, we've 포럼이라는 changed the 이름으로 name of the 명칭이 forum to International 변경되면서 Public더 Housing 많은 Forum, 국가들이 and 참석하는 it 포럼으로 allows us 확대되어서 to 더 include 큰 more 의미를 갖게 countries, 된것 making the 같습니다. forum all the more meaningful. 이번 포럼의 주제는 The theme 변화하는 of 환경, this forum is 변화하는 changing environment and 공공주택입니다. changing social housing. 도시 주택 가격의 We are 급등과 새로운 experiencing 도시 immense changes 문제들이 in the housing 발생, environment, 그리고 including 코로나 rapid rise 사태와 in the기후 urban housing 변화까지 crisis, 이번 emergence 문제를 of new urban 둘러싼 problems, 다양한 환경들이 COVID-19, 변하고 and 있는 이런 climate change. 시점에서 각 나라와 Against this 도시의 backdrop, this 대응책들을 forum has been 함께 organized to 소개하고 이에 대한 introduce the different 의견들을 responses 나누면서 by countries and 해결책을 cities 함께 to 모색해보고자 exchange 합니다. opinions so that we can explore solutions 포럼은 for the 3개의 future. 세션으로 We have 진행됩니다. three sessions as 각국의 part of the forum, 공공임대주택 and 현황과 you will be 또 주거 discussing 서비스에 대해서 토론이 the current status 진행될 of public 예정입니다. rental housing and housing services in 발제는 different 오늘 countries. 방송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Presentations will not be 사전에 미리 streamed 촬영한 today, 발제 영상을 but pre-recorded 유튜브에서 presentations 찾아보실 수 are available on 있습니다. YouTube for you to 발제 watch 영상은 anytime. 유튜브 채널 You can watch the CHC pre-recorded presentation Housing videos Welfare on 채널에 함께 CHTV, 업로드되어 as well 있으니 as 많은 the 시청 SH Housing 바랍니다. Welfare channel on YouTube. From 그럼 now 지금부터 on, we will 제5회 begin the fifth Public 국제공공주택 Housing 포럼을 Forum 시작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첫 번째 Before we 세션을 begin the first 시작하기에 앞서서 session, 김세용 we'll have a welcoming 서울주택도시공사 remark by 사장님의 President Kim Se-yong, 환영사가 Seoul Housing and 있겠습니다. Communities Corporation. 코로나 바이러스 In order 확산 to prevent 방지를 any 위해서 further spread 모든 of COVID-19, 환영사와 축사는 all 사전에 congratulatory and 녹화된 welcoming 영상으로 remarks have been pre-recorded. 그럼 Now, 사장님의 we'll have 환영사를 the welcoming 영상으로 remark by President Kim 만나보시겠습니다. Se-yong.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사를 보내주신 김유걸 위원장님, 김성보 본부장님, 또 멀리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주택 포럼에 꾸준히 그동안 참여해 주셨던 타이베이시, 파리시, 울란바토르시 여기서 오신 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참여해 주신 빈주택공사, 영국 그 클래리온 주택조합, 아울러서 오클랜드 공과대학, 덴마크 코펜하겐시, 그리고 주한덴마크 대사관, 그 다음에 EU의 EFL 여러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공공임대주택 전문기관인 SH와 LH 두 공사에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개최되는 공공주택 포럼이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저도 그동안에 울란바토르와 타이베이를 오가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회의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그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많은 공유를 했고 저희 공사의 공공임대주택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관리, 입주 서비스에 대한 서로 간의 경험을 교류하고 모델을 새로 만드는 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그 공공주택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확대되면서 국가와 도시, 기관들 간의 경험이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변화하는 공공주택,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도시와 공공임대주택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참 생산적인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가 집중되고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저희 SH공사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모델을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인 청신호라든가 그다음에 그 컴팩시티라든가 이런 모델을 꾸준히 정착을 시키고 있고 이러한 모델들이 또 같이 공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그 포럼에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까지 전체 가구의 5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하려는 것과 함께 새로운 모델, 그리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의 모델을 잘 잡아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컴팩시티라든가
그다음 청신호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발표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혹시 이제 코로나가 잘 물러나고 다시 이제 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면 그때는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소개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문제와 함께 질적 문제도 중요한데 우리 사회 일반도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애를 쓰겠습니다. 앞으로 주거를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이러할 때의 이런 그 공공주택 포럼이 많은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다섯 번째 국제공공주택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의 따뜻한 환영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축사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희걸입니다. 올해로 제5회째 개최를 맡게 되는 국제 공공주택 포럼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정으로 공공주택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오늘 행사를 개최해 주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과거 아시아 공공주택 포럼에서 국제 공공주택 포럼으로 논의의 범위가 확장되며 다양한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행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몽골, 대만, 베트남, 프랑스, 말레이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덴마크, EPL, 유럽 주거연합의 대표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전 세계와 함께 서울의 주거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날 주거 문제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울의 경우 높은 주거비와 주택건설 용지의 부족 문제, 인구의 고령화 및 생산기능의 감소, 1, 2인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응하고자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적임대주택의 양적 확충과 함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주거 문제의 원인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고민은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많이 공급할 것인가,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3대 요소인 의식주 등 주거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보호에 관한 것으로 인간의 기초적인 권리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우리는 이것을 주거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우리나라 최초로 주거복지 기본제를 제정하여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정부보다 한 발 먼저 주거비 보조사업을 시행하였고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국가별 사례와 여러 정책 대안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ds. 마지막으로 Last but not least, we have a congratulatory remark by the Housing Construction Division at Seoul Metro. 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입니다. 2016년 서울에서 아시아 공공주택 포럼이 처음 개최된 이후로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공공주택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시민 누구나 마음 편하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그간 서울시는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왔습니다. 22년에는 서울시 전체 주택 재고의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인 8%를 상회하는 1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재고를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공공주택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입체적인 발전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주민 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고 도시명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등 주택공급 5대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주택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활용한 북부 간선도로 컴팩트 시티 사업, 차고지를 활용한 장지강일 컴팩트 시티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는 공공주택이 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또 다른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전환을 예고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또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재택근무의 확산이나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 등은 도시공간의 재편과 주거환경의 변화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공주택 포럼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변화하는 환경, 변화하는 공공주택이라는 이번 공공주택 포럼의 주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시민 삶의 변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공공주택의 역할 등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제 공공주택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서울시의 공공주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택건축본부장님의 축사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제5회 국제 공공주택 포럼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모델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몽골, 대만, 프랑스 그리고 한국에서 세션 1 주제와 관련된 발제들을 준비해 주셨고 오늘은 또 오늘 토론에는 오스트리아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에서는 발제는 따로 진행되지 않고 토론을 중심으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사전 발제 영상은 유튜브 채널 청신호TV와 SH 하우징 웰페어 채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좌장을 맡아주신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천현숙 도시연구원장님께서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네, 오늘 국제 공공주택 포럼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첫 번째 세션에는 그 모두 네 개의 국가의 사례가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최칠문 단장님께서 한국 사례를 발표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프랑스의 파리 아비타의 스테판 도우파 씨께서 파리 아비타의 공공주택 사례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의 부시장이신 수바토르 버후 씨께서 몽골의 공공주택 사례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타이페이 시의 수위 루 선생님께서 대만 사례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론은 오스트리아의 반츠 슈니츠 선생님께서 토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자료들은 미리 업로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발표 자료를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더 토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토론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료를 미리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발표하신 분들이 직접
본인의 발표 자료를 간단하게 한 5분 정도씩 소개해야 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프란츠 슘리츠 선생님께서 각 발제자들에게 그 토론할 만한 이야기거리들을 질문을 미리 좀 준비하셔서 전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각국에 대한 질문을 들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발표하시는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주제로 토론할 만한 주제거리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준비하신 한국의 공공주택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SHC공사 컴팩시티 사업단장 최진문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포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 발제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시간을 맞춰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팩시티라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당면한 사업 환경이랄까요? 그런 현실에서 몇 가지 제약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라는 행정구역 바운더리 안에서 저희들이 과거와 같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할 나대지를 찾기가 이제 어려워졌다. 토지 자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지만 나대지마저도 그 고갈이 됐다라는 상황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의 이제 그 주택 보급률은 이미 이제 95% 이상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전체 가구 수의 약 17에서 23% 정도의 공공주택 재고율이 확보되어야만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청년들이나 주거 취약계층 중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만은 결혼을 하지 않는 세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 세대들 중에 38%가 넘는 분들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 주거비 부담이 제일 첫 번째 원인에 결혼을 기피하는 사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공공주택 공급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목적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1, 2인 가구가 이제 분화되면서 전체 인구는 뭐 줄어들고 또 유출이 있습니다만 1, 2인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나서 그들을 위한 주택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당면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주택을 지을 땅은 찾기가 어려워지는데 1인 가구를 위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공급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기존의 도시 내에 있던 공공시설 부지를 좀 더 규모 있게 활용을 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적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데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런 잠재적인 대상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공영 차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노후 청사 또 공영 주차장 이런 것들은 이제 잠재적인 대상이고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도심 내에 개발 밀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를 하면서 단일 용도로 아주 저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복합하고 입체화하면서 또 만들어진 공간의 공공주택으로 확보를 하고 또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 SOC라고 하는 공간복지시설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복합으로서 지역의 주거환경은 물론 경제발전까지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사업으로 of the local community. 컴팩시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섯 개 사업은 이제 발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북부간선 도로라고 하는
고속화도로를 저희들이 커버링을 해서 인공대지를 만들어내고 또 상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과 생활SOC로 공급하는 프로젝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 각 권역별로 이제 시내버스 기종점으로서의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31개 차고지 중에서 두 개를 좀 발굴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지 차고지, 그 다음에 강일 공공차고지 두 군데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빗물 펌프장 내지는 이제 교통섬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희동과 정산동의 물론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만 두 군데를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도로와 차고지와 그 다음에 빗물 펌프장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컴팩시티라는 이제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서울 시내 흩어져 있는 노후 공공청사도 저희들이 청사를 새로 지어주면서 조금 잉여되는 용적률을 활용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용적률을 조금 높여서 공공주택을 이렇게 공급하는 사업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컴팩시티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컴팩시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기존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녹지를 시외곽지에 있는 녹지를 보존하면서 도시 내에 저이용되고 있는 시설을 보다 더 토지용 효율을 좀 높여서 공공주택과 그 다음에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복지시설과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자족시설까지 이렇게 복합해서 짓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컴팩시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에서 사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특히 서울은 이제 더 이상 개발 가능지가 발굴하기 쉽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국부간선도를 입체화한다거나 뭐 빗물 펌프장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지금 찾고 있고 거기서 핵심은 저이용되고 있는 것들을 좀 이용하자. 그다음에 주택과 생활 SOC와 일자리 관련된 시설을 복합화하자라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프랑스 파리 아비타의 스테판 도펑 씨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So I'm not Stéphane Dauphin, unfortunately Stéphane Dauphin.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테판 도펑이라고 하고요. 현재 파리스 아비타의 CEO입니다. 지금 파리는요, 새벽 5시인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백컴햄이라고 하고요. 국제협력부의 부장입니다. 먼저 SH 측에 이렇게 훌륭한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공주택과 관련된 국제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공공주택 공사입니다. 서울 SH처럼요, 파리시 정부와 연계가 되어 있는 공공주택 공사입니다. 프랑스의 이 소셜 하우징과 관련된 모델은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19세기 말에 이미 그 당시에 공공주택 관련된 법을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빈곤 계층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이러한 공동주택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로 이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이러한 공공주택 모델이 그럼 보면 항상 이 사회적 융합, 즉 소셜 믹스라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이제 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저산 단체들도 있고 공공 단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이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노숙자나 아니면은 빈곤계층에게 제공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역할은 사회적 융합이 되는
드리는 방식으로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주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자. 특별히 민간시장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민간주택 시장이 워낙 이제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프랑스 거주민의 한 18% 정도가 지금 공공주택에서, 사회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크게 프랑스의 공공주택은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것은 중상위권, 중상층의 또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대료가 보통 5유로에서 평방킬로미터, 월별 월 임대료가 5유로, 그러니까 한 7달러 정도부터 해서 미달러 기준 15달러까지 평방킬로미터당 15달러까지 이렇게 임대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 가지의 공공주택은 항상 사회적 융합을 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산층을 위한 주택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월 임대료가요, 평방미터당 16에서 20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사회적 융합, 소셜 믹스를 우리는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공공주택의 그 25%까지 2025년까지 확대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랑스 법에 따라서 도시의 시장은 민간 개발자들 중에서 신규 건축물을 건설하려고 하는 업자들한테는 해당 개발 면적의 30%를 공공주택이 할당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30%의 이 공공주택 할당 규칙을 거부하게 되면 아예 사업 개발 자체를 못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파리스 헤비탯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우 비슷한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기타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런 주택공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리시에서 예, 12만 5천 호의 공공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파리에서 가장 큰 공공주택 관련된 관리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1년에 한 10억 유로 정도가 되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의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생태적 전환을 위한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서울시 시장님처럼 파리의 시장님이신 앤 히달고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뿐만 아니라 파리의 정책들을 통해서 저탄소 혹은 탄소 중립의 도시를 2050년까지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2050년까지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개선시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학교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구축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공공 편의 시설 중에서 1,000 개 이상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문화 활동, 사회적 활동, 또 다양한 상업 활동, 그리고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서 또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파리시의 사례를 발표해 주신 분은 그 스테판 도퐁 씨가 아니고
버트란드 브렛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공공주택을 공급해온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관한 정책이 굉장히 많이 좋은 모델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전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프랑스의 모든 도시가 2025년까지 전체 주택의 25%를 사회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라는 그 목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따 토론 시간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는 얘기를 좀 더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의 확보뿐만 아니라 생태적 변화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주민 제공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주택 이외에 문화와 여러 가지 그 사회 복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대한 프랑스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로는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의 수바토르 버후 부시장님의 울란바토르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만 사례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타이페이 시의 스위 루 선생님께서 대만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线上的各位朋友，大家好，很荣幸能够参加这次公共住宅的论坛。Great to join this forum. 먼저 이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Honored to join this forum. 이번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社会住宅的综合计划里面，那目前我们是朝向多元的方式来实现。In Taipei City.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这个出租市场上面，政府能够提供一份力量。In the diversity aspect, since Taipei housing pricing, 타이베이의 주택 가격이 매우 비싸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젊고 젊은이들 그리고 취약계층 에서는 주택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베이시에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目标是希望能够提供民众可负担的住宅，让这个民众能够租在台北市。那当然，在社会住宅的新建过程当中，我们也提供了一个新面貌的社会住宅。 For we were initiated. 이를 위해서 up to 61 projects. 61개의 프로젝트,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또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이 61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建案里的住宅新建计划里面，我们把一些低楼层的部分来做公益性的服务的提供。那在整个过程当中，我们也提供了相当多的智慧服务的设施，让整个社会住宅能够
In this new project, we provide 예, 이러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to our citizens to use them 저희 시민들에게 public facility 예, 다양한 공공 시설을 함께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물의 저층은 공공시설의 할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itizens for the roof gardens. 네, 또한 옥상 가든도 마련을 하고 있고요. 예, for the public beneficiaries spacing for all the 그래서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我们当然也希望入住者能够有更有活力，所以我们也推动了青年创新计划，让青年人能够提案做社区的服务，那让这个服务能够在这个社区把相关的居民的这个居住意识能够提升，然后让这个社区更有活力。 Yeah, we try to have all people's living in our social housing be more vital in their life. 또한 이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거주민들에게 다양한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해서 예, 이들의 삶을 보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한 더 정주성이 뛰어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Okay, our briefing is as above, and we hope to 예, 여기까지 하고요. We hope to have your opinions when you are in the 여러분들 나중에 토론 때 좀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We hope you all of you can watch have time to watch our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동영상을 나중에라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터넷에 저희 동영상이 게재가 되어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꼭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presentation.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은 타이페이 시는 자가 보유율이 84%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국제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보유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자가 보유율이 높은데 주택 가격도 높고 또 임대료도 비싸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을 자료에서 적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저출산 때문에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학교를 활용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오래된 노후주택들을 활용해서 재개발해서 새로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들을 담아주셨었습니다. 그럼 몽골 사례를 다음에 들어야 되는데 몽골이 지금 사정이 급한 사정이 있으셔서 잠깐 지금
잠시 후에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오스트리아의 판츠 슘니츠 선생님이 미리 그 각국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을 준비를 해주셨고 발표자들에게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프란츠 슈민츠 선생님이 그 준비해주신 자료 안에는 비엔나에 관한 사례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의 공공주택 사례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프란츠 선생님이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란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Hello.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프란츠 슈미츠입니다. BKK3라는 아키텍처 회사이고요. 저희가 유럽에서 다양한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훌륭한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연기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한 것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약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더 나은 주택을 위해 토론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몇 분 동안에 각국 발표자분들께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관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저희 모두를 묶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affordable한 그러니까 저렴한 그리고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거주권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국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발제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저렴한 하우징, 저렴한 주택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서 저렴한 대지를, 택지를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도시가 사실상 이미 택지가 다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업계에서는 주택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작은 택지조차도 찾아보기 힘들게 될 텐데요. 많은 도시가 그러나 아직 나대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곳이 있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잊혀진 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지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택지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사용되지 않는 기차역이라든지 이러한 사용되지 않은 부지를 택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도 있겠죠. 그리고 그 서울 같은 경우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한국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그리고 서울이라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수만 개의 새로운 주택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양질의 공공주택이라는 분야에서 이렇게 잊혀진 부지를 발굴하는 작업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희에서 빗물 펌프를 사용해서 컴팩트시티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아름다운 공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루프가든, 피트니스룸, 도서관, 스타트업 센터, 그리고 수영장, 그리고 공용 부엌 등을 제공함으로써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아주 모던하고 아주 지능형인 주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엔나에서 토지 획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토지 취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 동안 공공주택, 소셜 하우징 그리고 도시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분양되지 않은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공공주택 중 전체 그 아파트 중 25%는 시 소유이고요. 나머지 25%는 협동조합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주택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민간 소유 그리고 공공 소유의 아주 공정한 평등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저렴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법이 개정이 돼서 사업성이 좋은 새로운 계획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 소유주가
보다 높은 가용 부지를 확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3분의 2를 소셜 하우징으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평방미터당 $330 이하로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라는 그 시세로서 분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저희가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5,000평방미터 단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의 부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런 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셜 하우징의 비율이 66%라는 이런 높은 타겟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뉴욕 같은 경우도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체 그 가구 전체 제공되는 호수 중에 20%는 어포더블 하우징 형태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411A 프로그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컴팩트 시티 프로그램이 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그 리더십 하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택 정책이 어떤 식으로 어포더블 하우징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유세치공사의 제 질문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I am Chuchilmun of SH. 사실 이제 이 컴팩시티라는 사업이 지난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사실은 이제 파리라든지 유럽을 이제 순방을 하시고 아이디어를 받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서울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이죠. 2018년도 말에 시 정책으로 사실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중요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의 하나로 정책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난 1년간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빠르게 국제설계 공모라든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인허가를 신청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라든지 조금 전에 한 5분 정도에 이제 요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제 컴팩시티라는 것은 서울의 집값 상승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항하는 저렴한 주택 공급에 이제 목표를 두고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은 그 고민을 이제 풀 수 있는 그동안의 방법은 시 외곽지의 녹지를 대규모로 이제 택지로 개발을 해서 주택을 짓는 방안이었는데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주요한 시 정책으로 또 하나 확보를 한 것이 녹지는 그린벨트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큰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녹지를 손을 대지 않고 건설형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게 됐고요. 그러한 가운데 도심 내에 이미 시가지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를 대상지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시설은 기존의 이제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프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장점도 있죠. 기존의 교통시설을 이용한다든지 기존의 사회적 시설, 학교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서울의 이제 토지 가격과 이제 연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토지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택지로 만드는 작업보다 기존의 공공시설을 입체화해서 인공대지를 만들어내는 건설비가 저렴하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공공시설과 같이 주거시설이 이제 복합화됨으로써 과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있었죠. 그것은 대부분의 공공시설들이 이제 도로라든지 버스 차고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제 전달해오는 진동과 또 소음과 매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당히 처리를 해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기술적인 문제였는데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유럽에 몇 개 사이트를 방문을 했었고 거기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서 자신감을 좀 얻었고요. 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설계 공부를 한 결과 몇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단순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제안이 돼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 또 국내 전문가들의 이제 자문을 통해서 또 내지는 현재 이제 한국의 건설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했을 때 충분히 그러한 기술적 이슈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주택 정책이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정책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의 주택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그다음에 주택 건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것의 일환으로서 컴팩시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라든지 피지빌리티를 확보하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이것은 시의 정책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어떤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보조 수단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슈미츠 선생님, 그 다음 번 프랑스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가격의 그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You don't have to pay for the land.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의 부지를 택지로 또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새로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서울 시내에 각 구별로 서울 시내 이제 25개 구가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이제 토지 가격의 차이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인공대지를 만드는 건설비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제 역으로 이야기하면 토지 가격이 높은 구일수록 이 사업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그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서울 시내의 평균 토지 가격을 보더라도 아니면 평균 이하의 어떤 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예안적 택지로서의 경쟁력은 있다,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또 유용한 또 사항 중에 하나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존의 공공시설이 훨씬 더 첨단화되고 현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영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쯤에 조성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나대지상에 지금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평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 그로부터 발생되는 주거환경 위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음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또 야간에 차고지로 들어오는 차량으로부터의 빛 공해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환경에 상당히 위의 요소로 되는데 이 컴팩시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현대화하고 또 위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같이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설들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도 재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30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고시원이 월세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원룸형 고시원에 $400 정도의 아주 작은 월세로 살 수 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뭐 부엌은 공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우스 투어 같은 경우도 또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250만 가구에 달하는 정도로 또 하우스 투어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민간 부문이 이러한 부분에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 부문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공공주택 정책으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어제 선생님께서 질문지 주신 것 보고 반갑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주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어쨌든 고시원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하우스푸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거 부담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또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사실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있었죠. 영구 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 임대주택이라든지 각 정권에 따라서 취약계층들의 분류를 새로이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들 컴팩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들의 사실은 이제 고시원이라든지 주거 부담이 상당히 이제 느껴지는 그런 계층이라고 보고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거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이제 공공 부분에서 이제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만은. 그 사업성을 확보하는 주택 임대료를 그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거비를 책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 시세의 70% 정도 수준에서 받친다든지 주거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업성에서 부족한 돈은 시정부나 국가에서 이들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공기업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사실은 높아진 집가나 건설비를 따졌을 때 그렇게 그러한 수준의 주택 공급비로 주택을 공급하기는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어렵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런 사업을 기획을 하고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사업 같은 경우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발제자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랑스 발표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프랑스의 상황도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의 이 소셜 하우징 정책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한 500만 호 정도의 공공주택이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 이것은 프랑스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00여 개의 민관의 비영리 기구들이 이러한 공공주택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공공주택 공사가 바로 파리스 헤비텟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파리 공공주택의 50%를 파리스 헤비텟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는 세 가지의 그런 임대가 있다. 임대료도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일반 그 시장에서 전월세를 하려면은 성만 미터당 27유로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되고요.
또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평방미터당 만 유로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비싼 주택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공공주택의 그 평균 임대료를 보시면은요, 평방미터당 6에서 13유로 정도입니다. 아, 연소득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상을 받았었던 것은 신축주택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전체 연면적의 30%를 모든 신축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공공주택용으로 할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500명 이상의 거주민 지역에서는 이것이 의무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그렇뿐 아니라 2025년까지 모든 아파트의 25%를 공공주택화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밝히셨는데요. 정말 야심찬 목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파리의 상황을 보시면 전체 주택의 23%가 지금 공공주택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서 약 21만 5천 호의 공공주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주택들이 균일하게 공평하게 위치해 있지를 못하고 대부분은 다 외곽 지역 쪽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리의 현재 목표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분리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떤 사회 융합, 소셜 믹스를 강화하고자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빈곤 지역에 대한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낙후주택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다양한 그러한 대화의 정책들을 통해서 주민 서비스를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장 미팅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임차인들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거주민의 필요에 맞춰서 또 임차인의 필요에 맞춰서 변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학교 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위탁 시설 등이 함께 갖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민간 투자자가 하진 않죠. 민간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비엔나에도 비슷한 정책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도 다양한 협동조합들 또 공공정부의 건물들 네, 이제 유치원이 들어가게 되고 집들이 들어가게 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건물들은 정부 보조금을 보다 더 쉽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요. 동시에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가 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브레트님께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야심찬 목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2025년도까지 전체 주택이 25%를 공공주택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예, 제 발표에 대해서 논평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시다시피 파리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요. 그리고 파리에 사실 모든 곳이 다 건축이 되어 있어서 남아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의 그 과제는요, 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그래서 사실상의 택지가 없어서 새로운 주택 개발이 안 되는 도시에서 어떻게 더 밀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전체 주택의 25%를 공공주택화 하려는 목표를 2025년까지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21% 비중인데요. 22%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25%까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가 부족하고 거의 없고요. 또한 그럴 뿐 아니라, 이제 거주민들, 네, 다양한 단체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게 새로운 공공주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들 우리 집 근처는 싫다 이런 약간 이기주의적인 또 그 행태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표방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도시 내에서 대규모였던 그런 프로젝트보다도 오히려 좀 더 이제 공공주택을 통해서 밀도를 더 높이자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 마치 망치와 같이 강력한 어떤 대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일부 지역들 중에서 공공주택이 부족한 지역,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신축 주택을 짓게 될 경우에 그 중에서 이제 30%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으로 할당하도록 강제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우선 구매권을 시장에게 전가한 것인데요. 프랑스 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택지가 있다, 혹은 건물을 위한 택지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시장에 내놓아서 팔아야 된다라고 할 때 일단은 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토지 매각에 있어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이 시장에 나오는 매각되는 용지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구매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매를 해서 매수를 해서 뭐 이제 학교를 세운다든지 수영장을 세운다든지 공공도서관을 쓴다든지 혹은 공공주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구매권을 시청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혹은 이제 나중에 시 정부에서 이 땅을 개발을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파리세비텍 같은 기관에다가 재판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에도 다수를 공공주택 건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사실 이제 코로나가 또 어떻게 보면은 큰 혜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상용 건물들, 비즈니스 건물들, 오피스 건물들의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건물들도 지금 다양한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매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공주택을 개발을 해서 2025년도까지 25%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또 이제 대규모 이러한 도시 개발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활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앙화된 나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이제 강화시킨 방법으로 규제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숫자가 굉장히 야심찬 목표인데요. 실제 2025년도까지 꼭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요. 저희가 들었는데 5,000호의 신축 아파트를 매년 파리 헤비텟에서 짓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5,000호의 신축 아파트와 관련해서 토지를 어디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투자 모델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5,000호 라고 하셨는데요. 1년에 5,000호는 아닙니다. 지금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추산치가 5,000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공공주택 신축 평균율이
한 1년에 1000에서 1200호 정도 됩니다. 예,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택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건물에 용적률을 높이거나 해서 혹은 U자형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부분을 채워가지고 새로 층을 추가하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에 공공주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5,000호는 사실 좀 너무 많네요. 이 숫자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민간의 개발자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민간 개발자들은 이제 민간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 정도의 가격으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이쪽에서 전용을 받아가지고 공공주택 용도의 토지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울란바토르님의 몽고 연습은 오신 것 같은데 대만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울란바토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네, 울란바토르의 부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들어오셔서요. 그래서 울란바토르 발표 사례를 먼저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프란체 선생님의 그 질의를 그 이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몽고 사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hello. This is Ulaanbaatar speaking. 안녕하세요, 울란바토르입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Good afternoon, everybody. 네, 안녕하십니까? 포럼 참가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번 첫 번째 아시안 공공주택 포럼이 한국에서 열렸었는데요. 2016년에 그때 당시에 SH가 개최해 주셨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울란바토르의 대표로서 포럼에 참가했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가 세 번째 아시아 공공주택 포럼을 2019년에 개최했었습니다. 오늘 이 5차 국제 공공주택 포럼에 참여하시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아에서 이제 국제사회로 참가국들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 주최 측에게 축하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서울시장 대행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포럼을 이렇게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훌륭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모두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상황에서 이 포럼을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5회 국제공공주택 포럼을 통해서 중요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들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직접 대면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음 포럼 때는 백신이 개발이 돼서 저희가 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SSC 그 공공주택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다섯 개 임대주택 저 시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북부간선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운행되고 있는 이제 도로에 이제 커버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주택을 짓고 이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라든지 공공주택 지구 계획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좀 부딪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소개의 말씀을 드리면, 도로라는 도시계획 시설과 그 공공주택이라는 비도시계획 시설을 어떻게 중복 결정을 하고 공간적 범위 설정을 할 거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서울시의 이제 각 시설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부서 간의 입장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고요. 그분들과 같이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좀 어려운 일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도로를 이제 커버링을 해서 인공대지를 만들고 그것을 녹지로 공원으로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거기에 건설되는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만은 그 입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유지 관리 비용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그 유지 관리 비용을 좀 부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의 이제 공간적 범위 설정이라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상부는 공공주택 입주자들이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인공대지의 그 접전부에 있는 공원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시는 일반 주민들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퍼블릭 오픈 스페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것을 건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나 또 자치구 이런 쪽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유용한 방법을 찾아내기를 저희들이 희망하면서 제도 개선이나 부서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로 위에 주택이 이제 지어지다 보니까 그것들의 수명이 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도로는 영구적으로 도로로 사용되는 반면에 주택이라는 것은 그 콘크리트 수명을 저희들이 뭐 90년, 100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연한 것 같이 30년 내지 40년 후에는 뭔가 다른 시설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고, 죽어라 하더라도 뭔가 다른 설비나 기존 쪽에서의 어떤 발전된 모습이 이제 적용이 돼야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시설별로 그 도로가 유지되면서 이것을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구조물을 좀 분리를 해서 도로가 운영되는 중이어도 그것을 나중에 리모델링 내지는 재건축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 이게 또 저희들이 중요하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 차구지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는 이제 그 노천에 한 200 내지 300대의 버스들이 야간에 이제 주차가 되어 있는, 저희들이 이제 박차라고 용어를 이제 씁니다만,
그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인위적인 적이라든지 아니면 사고에 의해서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죠. 현재는 이제 노천에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이제 소방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진화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주택과 같이 입체화했을 때 그것을 초기에 빨리 진화를 해야 초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초기에 진화를 해야 되는 문제. 뭐 이제 재산 버스라는 이제 공공 시설의 이제 보호를 위해서 이제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초기 진화에 의해서 이제 매연이라든지 이런 연기가 발생했을 때 주거 시설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기술적으로 처리해 낼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또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감응형 CCTV에 이제 조밀한 설치 이런 것들을 초기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초기에 바로 저희들이 이제 인지를 해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이제 통신 상태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만에 대한 질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那这个部分在台湾台北的部分目前没有要求这个开发案一定要提高一定的比例的社会住宅，但是我们有农机奖励，还有都市计划回馈的方式来做提供。那由民间借由都市更新的公益设施奖励，或者是都市计划回馈的部分啊，来做这个由民间的业者来提供社会住宅。 네,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사전에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공공주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택지 마련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도시에 많은 민간 투자자들이 있게 된 경우, 예를 들어서 타이베이 같은 경우도 80% 이상이 민간 투자인데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신축 부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뉴욕이나 파리 혹은 비엔나 이러한 모델을 도입을 해서 도시 계획에 있어서 공공주택의 일정 비중을 의무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만에서는요, 공공주택을 새로운 주택개발 프로젝트에서 할당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강제화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과 관련해 갖고 더 우대를 해준다든지요. 그래서 민간 개발업자인데 개발자인데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공주택을 제공하게 될 경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공공주택 관련된 건축 비용과 토지 매입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5만 1천 호의 공공주택이 건축이 되어 있고 예, 전체 건설 비용은 900억입니다. 그리고 현지 법에 따라서 시 정부는 별도의 비용을 두지 않고 국유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그 비용을 대게 되어 있고 지방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두지 않고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이베이 시정부는 39.37 에이커의 공유지를 확보를 했고 147억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提供大概380户，它是在捷运站的附近，所以交通非常的便利。那因为它有比较大的面积的广场啊，或者是跑道的这种规划设计，让顶楼有市民农园，那所以它低楼层的部分公益服务活动空间里面也包括了幼稚园、托婴中心，甚至日间的这个身障作业的设施。 那也有一些青创的这些机构，能够也在这个空间里面。那当然，我们现在已经开始在做招租，那未来当然也希望这个青创团队，未来能够做好这个完成的招标的以后，就能够纳入这整个民宿社宅的这个目前的运作当中。On question 3. 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요. 지금 민룬 공공주택 커뮤니티의 사진을 13페이지에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게 민간 분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룬 공공주택은 380호의 공공주택을 위엔산 지역 인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중심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룬 공공주택은 특히 대규모의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옥상 가든을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은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육아 시설들이 위치해 있고요. 또한 코워킹 공간도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Can you hear me? 감사합니다. 들리십니까? Yes, very clear. Oh, yeah. Okay. That's fine. 네, 감사합니다. I would like to give you also some brief.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신 발표에 대해서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만의 특히 이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타이베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260만 명의 주민을 두고 있고요. 지금 평방 킬로미터당 1만 명으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가 바로 타이베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었는데요. 타이베이의 자택 비율이 굉장히 높다. 자가 주택 비율이 84%에 달하고 있고 월세 비율이 20% 이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가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타이베이에 사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주거 부담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로 집을 구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서울처럼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취약계층이나 아니면은 젊은 층에게 있어서는 주택 자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었는데요. 타이페이시에서는 주택 공급량을 높여서 임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건축을 하고 또 신축을 한다고 들었었고요. 특히 50% 연소득 이하의 계층,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떤 그 빈곤 계층만이 아니라 50% 이하의 그 최상위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임대 보조금이라든지 임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 또 다양한 그 노인들을 위한 뭐 다양한 센터 등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이제 과거에 타이베이시에서는 다양한 주택 계획들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 주택 혹은 중산층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공공주택과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특별히 그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이즈의 규모를 맞춰야 되고, 보통은 이제 구경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어떤 심미적인 요건도 굉장히 신경을 쓴다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이 반가웠었습니다. 이러한 공공부지를 활용을 해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버려져 있는 학교 부지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시켜가지고 공공주택을 개발한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신싱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친화 공공주택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매우 반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건축적인 측면이나 혹은 사회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그런 양질의 건물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들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이런 공공주택에 보다 더 용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역사회와 연계되고 또 주민들과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내놓게 되면 이 젊은 층이 보다 더 쉽게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몽골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저희가 논의를 못한 것 같아서 몽골 발표 자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몽골은 이제 아직 1인당 소비 수준이 낮고 도시 계획 없이 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 생활에 좀 부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국민들이 이제 공공주택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다양한 공공주택 계획들을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있고, 이 사업들을 위해서 국제기구로부터의 기금 지원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통신 사정이 좀 좋지 않아서 그 세미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발표한 나라들은 굉장히 공공주택에 대한 상황이 아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부터 이제 막 공공주택을 시작하는 나라에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런 시사점들을 통해서 더 좋은 공공주택 정책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오늘 이 자리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토론을 할 때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모든 분들이 좀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또 더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이제 발제 영상 같은 것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러면 2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고 두 번째 세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